제가 듣기로는 선생님도 네. 오토바이를 타다가 얼굴이 펄해진 적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아. 실제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신 적 있으세요? 오토바이는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아, 취미로. 좋아하는 네.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오토바이는 네. 이제 집에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렇게 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아내분이 아. 분명히 반대하실 것 같은데 막 반대하지 않아요? 독립운동할 때도 다들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해내야죠. 네. 그리고 남편분들, 오토바이 타시고 싶은 분들 이해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용서를 받아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스쿠터를 타고 다녔어요. 학교가 조금 이제 멀었거든요. 저는 그때가 첫 오토바이였어요. 첫 오토바이인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기름은 다 하나인 줄 알았어요. 아, 휘발유 경유가 아니라 네, 그런 걸 몰랐어요. 아, 원래 달라요? 봐봐요, 이런 사람이, 이런 백성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큰일 날 사람, 큰일 날 사람. 보일러랑 오토바이랑 다 이런 게 기름이 다 다른 걸 알고 계셨어요?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이 방전이 됩니다.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이 방전이 됩니다.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이 방전이 됩니다. 그거 뭐야? 아, 진짜? 큰일 날 소리를. 세상에. 그러니까 기름은 그냥 다 기름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위험한 생각. 제가 그 전에 그 음악대학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제 그 언론 일을 제가 처음 했었거든요. 그 새벽에 언론을 딜리버리하는 일이 있거든요. 아, 신문. 페이퍼 언론. 페이퍼 언론. 신문매장. 나 지금 순간 진짜 언론에 계셨는 줄 알았어. 네, 네. 제가 그때 조중동을 꽉 잡고 있었어요. 조중동 배달. 다 제 손 안에. 딜리버리.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제가 기름값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지국에서 넣어준 거예요, 기름을.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기다 뭘 넣는지를. 종류도 몰랐겠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가난한 학생이니까 어떤 교회에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휘하는 대신 관리동 같은 게 있었는데, 창고 같은 게 있었는데 마침 그 창고를 치우고 거기 좀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았어요. 거기 교회에서 저희 보일러에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역시 나는 머리가 엄청 좋구만. 그래가지고 뽁뽁이 있잖아요. 아, 잡아라. 네. 네? 잡아라, 옛날에 잡아라. 그거 있었어요. 그 이제 그 뽁뽁이로 이제 그 보일러통에 기름을 이렇게 뽁뽁 해가지고 이걸 이제 스쿠터에 넣은 거예요. 그걸 타고 이제 큰 그 중랑천 쪽을 가는데 뒤에서 엄청 큰 트럭이 저한테 막 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다고 무시하는구만. 이런 씨. 뒤 안 봐. 나의 갈 길 가겠어. 그래 계속 가는데 이 아저씨가 계속 클락션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뭐야 하고 딱 봤는데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그 방역차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연기? 하얀 연기. 그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덤프 트럭을 덮쳐버린 거예요. 와. 앞에 안 보이는구나. 저는 그제서야 이게 뭐가 잘못됐네. 그리고는 이제 정비하는 데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학생 뭐 넣었어? 이러더라고요. 보일러 기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거의 엔진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망했네. 완전 망가졌구나. 망했다. 이거는 거의 못 살린다는 거예요. 와. 엔진 값이 더 많이 들고.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세상에는 휘발유, 경유, 등유라는 게 있구나.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합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름. 기름이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각각 자기의 충전하는 게 다르거든요. 모두 다 똑같은 기름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충전되는 건 휘발유, 이 사람은 경유. 이 사람은 등유로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기름으로 가는지를 잘 모르는 느낌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맞춰주고 살아가요.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영업하는 사람, 재밌게 해야 하는 사람, 의미 있게 해야 하는 사람, 우리의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사회가 원하고 내가 해야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내 캐릭터가 있어요.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러면 그 캐릭터로 사는 거야. 그 역할 연기로. 나로 살아본 적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진짜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딱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충전이에요.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아름답다의 아름이 자기답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나다운 거.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충전되는지, 무슨 기름에 충전되는지. 나는 아름다운 적이 없어. 나는 그냥 내 역할을 위해서 살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내가 뭘로 가는지. 난 뭐 할 때 시간이 빨리 가지? 난 뭘 반복하고 싶지? 근데 반복하는데도 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건 돈이 들어가는데도 하고 싶어. 그거는 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돈이 돼서 하는 건 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TVN 김창욱 쇼 저 출연료 안 준다. 나 못해. 천직 아닙니까? 예? 천직. 저 천직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럼 왜 돈을 벌어야 되냐? 돈이 안 되는데도 하고 싶은 걸 하려고. 맞아. 이제 찾았다. 맞아. 왜 돈을 버는지. 있어요 황제 정신? 저 있죠. 뭐예요? 전 다림질을 좋아합니다. 아 진짜로? 진짜 의외겠지만 좋은 다리미로 해야 돼요. 그럼 세탁소 그 같은 거 알면 되겠다. 그게 아니야 이 양반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다림질하면서 돈도 되고 나중에. 아 그거를 돈으로 연결시킨다기보다는 좋은 다리미로 구깃구깃된 그 셔츠를 이렇게 쭉 밀 때 그 펴지는 그 그러니까? 느낌이 나한테 되게 힐링을 주는데 그게 특이하다. 사실 돈이 안 되잖아요. 다리미도 그렇죠. 사야 되고 내 시간도 뺏고. 희한하다. 그게 너무 좋아요, 저. 진짜? 구두 닦는 것도 좋아하고. 그럼 구두방이랑 세탁소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어때? 아니, 밀어주고 싶네. 뭐든 돈으로 연결시키려고 지금. 밀어주고 싶잖아, 이왕이면. 돈은 벌리지는 않지만, 지출을 하게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거, 오롯이. 그게 제 기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파도라는 섬에 아주 조그만한 집을 샀어요. 40년 된 집을. 완전 할머니십니다. 부엌을. 어떤 과부 되셨던 분이 10년 살고 그 섬을 떠났대요. 그래서 30년째 비워진 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집을 고두님 선생님하고 촬영하러 가파도를 갔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이 집을 꼭 내가 하고 싶더라고요. 어? 진짜요? 그게 사람들은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샀어요? 그런데 그 무섭지 않더라고요. 귀신이 오면 또 같이 김창욱 쇼를 그 귀신들하고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네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나요? 네.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가파도까지 가요? 제주도도 그런데. 아니 부동산 하려면 성수동에 해야지 왜 가파도를 해요? 가파도 안 오를까 봐. 가파도 그 오르긴 어렵죠. 맞아요. 근데 그런 말을 그렇게 계속 해야 돼요, 옆에서? 아, 너무 시세로 접근하시네. 아니, 걱정되니까. 아니, 힐링인데 너무 시세로. 아니, 지금 영혼을 논하고 있는데 자꾸 땅값 안 오른다, 땅값 안 오른다. 아직 갭 투자가 아니잖아요. 미안합니다. 예. 네. 네.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왜 자꾸 들어가요? 왜 이렇게 자꾸 숨어요? 왜 자꾸 멀리 가요? 근데 그때 느꼈어요, 그 질문에. 제가 숨는 게 아니고요. 이제야 비로소 자기를 대면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멀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방치했던 나를 50년 만에 찾아가려는 느낌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사업하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화목난로를 하나. 와. 그리고 성냥, 전 빈티지 좋아하거든요. 네. 옛날 성냥. 그리고는 그 장작도 태우고 뭐 이런 거 태우면서 순간 내가 여기 뭐가 막 너무 좋아져. 힐링, 힐링.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태울 게 많은 나이 50이 되었구나. 예전에는 뭐 태우고 싶은 게 없었는데 50년을 어찌어찌 살다 보니 내 마음에 태우고 싶은 게 이렇게 많나? 제가 강연 프로 꽤 많이 했고 방송도 좀 했지만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한 것 중에 가장 저답게 하는 게 지금 김창옥 쇼 2예요. 오. 그러니까 좀 나답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많은 요인이 있지만 네. 그 결정적 요인에 두 분이 있어요. 허, 진짜? 왜요? 제가 이렇게 유치하고 내 원초적인 모습으로 해도 네. 내 친구들이, 내 동료가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아름인 상태로. 제가 질문을 몇 개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좋냐? 선생님, 어떤 사람과 재혼해야 좋아요? 어떤 사람과 재혼해야 좋아요? 어떤 사람과 재혼해야 좋아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그렇지만 정말 너무 우리 형제님 밝게 웃으셔서 좋습니다. 네. 자, 근데 그럼 어떤 사람하고 해야 좋냐? 내가 이 여자랑 이 남자랑 만나서 밥도 먹고 뭐 영화를 보고 여행을 가고 데이트를 하고 뭘 했어요. 근데 그 끝에 느낌이 충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만남이 있고 방전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치. 아, 딱 그런 기운이 있어. 맞아. 네.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고 헤어질 때 충전된 것 같냐 방전된 것 같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1시간 반 보고 그 뒷느낌이 어떤지. 이 뒷느낌이 뭔가 충전된 느낌인지. 너무 좋아요. 그걸로 며칠 삽니다. 진짜. 아니면 이제 1시간 반 보는데 돌리면서 이 새끼들 웃기기만 하고 남는 게 없어 그냥. 황재성이 이놈의 새끼 아주 그냥. 샘 스미스 춤이나 추고 이 새끼 그냥. 그 뒷느낌. 그 뒷느낌이 반복해서 좋으시다면 그게 당신의 충전이다. 아. 그래서 어쩌면 부모나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라면 자기로 존재하게끔 해주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 같은 거예요. 너 나한텐 연기 안 해도 돼. 그렇게 하면 피곤해서 오래 못 가. 연기하면. 너대로 있어. 불친절해도 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무슨 기름으로 가는 사람이지? 나는 뭐 할 때 충전이 되지? 나는 뭐 할 때 숨을 쉬지? 내가 언제 아름다워질 것인지? 나의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종종 가끔씩 아름다웠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인생의 필수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기름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그거 뭐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44분 말했거든요. 여러분이 보기엔 시간이 빨리 갔어요? 천천히 갔어요? 빨리 갔어요. 빨리 갔어요? 네. 빨리 갔어요? 네. 아쉬워요? 네. 돈 조금 더 줄 수 있어요? 현찰권, 바로 현찰권 내시네. 17번. 제가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쇼핑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필요한 게 있대요.
저 물건이나 저 경험은 시간 지나 보니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거야. 인생 지나 보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때는 내가 원했지만 사실은 나한테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도 내가 저 남자를 너무 원했어.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새끼가 필요 없는 거야. 새끼 아주 이거. 짐거리. 그래서 얘한테 들어가는 돈이 제일 모두 아까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구분을 잘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러니까 돈을 쓴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너무 아까워. 왜? 그때는 우리가 마음이 목말랐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필요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때 보통 땡기는 걸 한 거예요. 응? 그게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러잖아요. 아, 술 땡기는데? 아, 이렇게 말하죠. 키스 땡기는데? 예? 예? 키스. 키스? 많이 네. 고프구나, 요즘. 아니. 어? 키스 땡기는데. 제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요. 뭔가 하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연애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만나는데 오늘 오빠 키스 땡기는데. 아, 너무 싫어. 아~ 이거 이렇게? 혀로, 혀로 앞니를 와이퍼인 줄 알았는데 입에서 와이퍼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정말. 우리가 뭔가 막 땡겨서 한 행동은 시간 지나고 보통 후회되는 게 되게 많아요. 술 땡길 때 다음 날 후회돼요. 그렇지, 그렇지. 아 오늘 술 땡기는데 이러잖아요. 네. 아 열받아 비트즈 땡기는데. 아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어 별로야. 아 짜증나 당근 주스 엄청 마시고 싶어. 아 별로야. 아, ABC 주스 지금 너무 앞뒤가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땡긴다는 제가 보기엔 부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때는 뭔가 자기 안에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근막에 스트레스가 붙는데요. 그럼 근막이 작아져요. 이 전신 레깅스 같은 근막이 되게 작아진다고요. 타이트해져요. 그러면 당연히 지나가는 혈관과 신경을 누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게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녹드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도움이 되는 게 뭐예요? 몸의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 뭘로 올려요? 사우나? 운도. 운도. 키스. 키스? 키스. 키스 꽂히죠? 키스야. 키스. 아니 그러니까 근육이 막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러면 보통 우리 마사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운동을 하고 나서 좋아질 수도 있고. 근데 운동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시간도 걸리고 또 애를 써야 된다고요. 그 과정이 많으니까 가장 빨리 채워주는 게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쇼핑이에요. 진짜 빠르지.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알아봤더니요. 네. 사람이 물건을 막 고를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고를 때. 아 맞아. 막 이렇게 고르잖아요. 고를 때 나오고 설레는구나.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맞아요. 네?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사실 진짜 우리가 필요했던 건 어쩌면 사랑이나 따뜻한 스킨십이거나. 아니 근데 쌤 저 궁금한 게 뭐 그냥 땡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 진짜 이때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 이게 너무 하고 싶었다. 혹시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노래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노래를. 물론 당연히 성악을 잘했으면 이 일을 안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하진 않고. 그러다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되게 지금 강연에 많은 거를 성악과 교수님께 배웠어요. 무대에서의 자세, 무대에서의 태도 이런 것들. 아. 근데 제가 이 선생님한테 레슨을 딱 봤는데 아 이분은 세계적인 분이시다. 아 이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돈이 없잖아요. 아 그럼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그래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휴학하고. 그런데 이제 거기가 육개장 같은 거를 영안실에 배달하는 거예요. 오. 제사상하고. 이때도 항상 호흡 연습하면서 막 계단에 올라가면서 막
미미. 근데 내려오는데 누가 그렇게 올라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심지어 남의 영화실에서 미미. 야, 아주 정말 까마귀 같은 것들이네 저것들 아주 그냥. 장례식장 나면 나를 쫓으네 그냥.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 갑자기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나 레슨비 벌라고 이거 되게 열심히 서울에서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그런 날 있죠. 되게 열심히 파이팅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서러워. 그러면서 다른 애들은 씨 부모님이 다 레슨비 주는데 나 이거 한다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영안실에 육개장하고 제사상 놓고 나오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 창옥입니다. 그랬더니 창옥이 어디야? 영안실입니다 선생님. 크리스마스 이브날 왜 영안실이야? 아 예 선생님 제가 휴학하고요 저기 선생님한테 레슨 좀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저 레슨비 좀 마련하려고요. 선생님이 갑자기 막 웃으시는 거예요. 너 얼마 받아? 이러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 얼마 받습니다. 선생님이 딱 영화 같은 대사를 치는 거예요. 너 이제 배울 자세가 됐어. 선생님이 너 책임지고 가르쳐줄게.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선생님이 책임지고 가르쳐줄게. 그 돈은 갖고 와. 보통 영화적 진행이면 너 자세가 됐어. 너 일하면 힘들어서 노래 안 나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와. 선생님이 해줄게. 근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클리셰. 그 돈은 갖고 와. 여기가 좀 반전이에요. 그 돈은 갖고 와. 그래서 그때 20만 원 받았거든요. 선생님 되게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으신 분인데 근데 왜 제자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돈은 갖고 오라고 그러지?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는 이제 졸업하고 10년을 레슨 갔던 것 같아요. 계속 오래 하셨구나.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약간 저에게 GPS 세팅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세팅 값을 잡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기업 강의를 하면서 차를 산 거예요. 벤츠를. 와. 비록 준 거지만 내가 벤츠를 산 거잖아요. 와, 아 근데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네, 그리고는 이제 차 산 날 레슨 가고 이제 그때 제일 좋은 식당을 저는 호텔이라고 생각했어요. 호텔 뷔페. 그래서 호텔 뷔페를 탁 큰 데를 예약하고 선생님 뒤에 타십시오. 예, 저 차 뵙습니다. 선생님. 창옥이 참. 그러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 저 옛날에 기억하세요? 저 영안실에서 저 육개장 배달할 때 그때 선생님이 너 이제 배울 자세가 됐다고 선생님이 책임지고 레슨해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 지금까지 레슨 선생님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선생님이 그때 그 돈 왜 갖고 오라고 했는지 제가 선생님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때 그냥 오라고 했으면 저 진짜 배움을 못 얻었을 것 같아요. 공짜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정확하게 그래 너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그 돈은 갖고 와 그 말하는 게 더 어려우셨을 건데 선생님 그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제가 조금 일이 되고 보니까 알겠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창옥이가 좋은 학생이야. 좀 더 갖고 와. 너 S클래스 타잖아. 왜냐하면 여러분 삶을 배우려면 삶을 즐기려면 레슨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람은 공부한 사람하고 레슨 받은 사람하고 달라요. 근데 레슨을 받으려면 뭘 내야 돼요? 레슨비. 레슨비를 내야 돼요.
부모님이 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건 지가 내야 돼요. 내가 벌어서. 그리고 남이 내준 레슨비는 별로 내 실력이 안 돼요. 맞아. 내가 내 삶을 바쳐서 레슨비를 낸 게 보통 내게 되더라고요. 강사님, 그러면 그 레슨비는 뭐예요? 이건 돈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우리 영혼으로 내는 진짜 그 마음의 그 무언가 그거인 것 같아요. 근데 레슨비를 내려고 하는데 레슨비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힘이 생기냐? 여러분이 하시면 시간 빨리 가는 장소나 사람이나 일이 우리의 그 에너지예요. 그거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요즘에 힘들게 레슨비를 마련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이별이든 인간관계가 멀어진 것이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든 요즘 삶에 레슨비 내시는 분이 계시다면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그랬습니다. 형님은 저를 째려보고 혼낼 걸 생각하시죠? 얘가 그랬어. 저 사람이 먼저 했어. 저 사람이 먼저 했어. 나 아니야. 야, 너 미쳤어. 관객 탓은 네가 했잖아. 네가 그런 거잖아. 이래서 내가 얘 도라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냥 그런 말을 도라이 취급하고. 나 생각이 없었는데 저 사람이 없어요. 야, 추잡스럽게 저 사람이 먼저 해가지고 진짜 얘 말하려고 그랬는데 얘 진짜 저 사람이 해가지고 나 방송해라. 아니 그러니까 레슨비를 내면서 이게 뭐 끝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야, 이거 낸다고 해서 내가 좋은 결과 올까? 좋은 결과가 온다고 보증을 해주면 내겠는데 올지 말지도 모르고 기약이 없죠. 안 보이죠. 그러면 또 원망이 돼요. 아, 참 부모님이 좀 내주면 좋은데 내가 뭐 나쁜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친구들은 다 여름에 썸머 뭐 페스티벌 오스트리아로 간대요. LA에 뭐 고모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뮤직 페스티벌 한대요. 근데 나는 작은아버지 벌교에 있고 고막 페스티벌 고막 페스티벌 고막 페스티벌 창호야 도와줘. 저기 한 3만 평만 좀 도와줘라. 얄미워. 씨 얄미워. 너무 얄미워. 그러다 언제 한번 진짜 맞는다, 오빠.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앉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너무 심각하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집은 어떻게 잘 나가는 사람도 하나 없고 내가 이거 공부하겠다는데 이것도 못 도와주고 그리고 이거 한 달에 20만 원 벌어가지고 이거 뭐 레슨 한다고 해서 뭐 내가 어디까지 좋아질지도 모르겠고 뭐. 혹시 우리가 요즘에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냥 이 얘기 한번 듣고 서로 한번 웃고 계속 삶의 레슨비를 냅시다.